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몽골 후레대학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후레대학은 우리 TG가 함께 연구도 하고 함께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전자신문에 실린 그 후레대학 소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총장님한테도 들었는데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서 몽골에 세운 후레대학은 ICT 전문대학으로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건국대학교 김영권 교수님, 전자정보통신학과 교수님인데 은퇴 후에 이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옛 이름인 후레, 울타리라는 뜻인데 이 이름을 가지고 몽골 최고의 명문대의 하나로 IT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 총장이 2001년에 몽골로 가서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러시아와 일본과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40만 달러를 이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은 300만 달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배를 더 차이 나는 지원을 약속했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해서 우리 후레대학을 우리 한국이 설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99년에 김대중 정부는 몽골에 2,500만 달러를 대외 경제 협력 기금으로 제공을 해서 그 중에서 1,950만 달러가 통신망,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관련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T 특성화 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배지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정순훈 총장님이 후레대학교 총장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몽골은 물류와 환경적 제약으로 제조업 육성이 어려워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것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를 잘하는 인재들을 배출해서 몽골 사회의 정보화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공대 특성상 기자재가 많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몽골의 그 현재 평균 임금은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보통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몽골의 그 인력들을 IT 인력을 키워서 향후에 이제 한국과 협력하는 그런 랩을 같이 운영한다든가 해서 그들을 이제 그 IT 인력으로 키우고 한국과 협력을 통해서 몽골 IT를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취지로 대학을 만들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저는 스마트 시티 학과 교수로 이제 재직하고 있고 제가 세 명의 대학원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으로 가르치고 있고 저희 이제 TG는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이 졸업을 하면 한국으로 데려오거나 몽골 사업을 할 때 직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대학원하고 협력하는 방안 중에서는 랩을 하나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향후에 후레대학과 TG가 같이 협력해서 AI 뭐 솔루션이라든가 AI 관련된 그런 투자 또 뭐 메타버스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방안을 이번에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글로벌 컨설팅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저희 TG가 해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해외에 이제 많은 그 전자정보 관련된 또 뭐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팜 관련된 니즈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나가서 이제 막상 그 부딪혀 보면 그에 대한 뭐 난리지는 이제 우리가 제공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재원을 마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랬을 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 재원과 또 월드뱅크, 아시아 개발은행, 뭐 또 AFDB라고 해서 아프리카 개발은행, 또 IDB라고 해서 그 남미 쪽에 지원하는 은행 등을 통해서 해외 자금을 끌어다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컨설팅을 하고 재원 마련을 돕고 그와 관련된 전자정부 또 시스템과 기타 AI 분야의 어떤 지원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실력과 또 재원 마련의 기회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또 다양한 이제 그 방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진출을 해서 협의하는 그런 TG가 되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이제 넓혀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을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영어 실력 없이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영어는 뭐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영어를 잘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도 계속 연습은 하고 노력은 하지만 뭐 짧은 시간에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평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서 그렇게 할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한국의 저력과 또 그런 경제력으로 그들을 돕고 또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자정부나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팜 관련된 컨설팅과 솔루션을 공급하고 또 한국의 다양한 데이터 관련된 그런 실력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TG는 보츠와나의 브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츠와나의 현지에 이사급 한 분이 상주에 계시고 베트남에는 대표 한 분이 저희의 그 브랜치가 돼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츠와나와 베트남의 현지 브랜치를 가지고 있고 또 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우즈베키스탄 그 소프트 개발 랩을 만드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후레대학 내에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연구소를 만드는 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협의를 하면서 세계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 우리 이제 직원들도 이런 준비에 동참하시고 또 영어 실력도 기르고 또 컨설팅 능력 또 그 분야의 전문 그런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준비를 한다면 이런 사업에 동참해서 함께 하고 나중에도 또 봉사할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나가서 이제 협의를 하다 보면 무엇보다 그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이제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그렇게 너무 막 비즈니스적인 그런 냄새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되기도 쉽고 또 협의하고 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되기는 쉽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언어적인 문제와 그 이제 재정적인 문제. 근데 재정이나 그 기타 사업 자금도 세계 여러 나라의 그 경제 협력 자금을 이용을 하면 다양한 루트가 있더라고요. 한국만 해도 코이카, 코이카는 외교부에서 지원하는 거고 기재부에서 각 부처에 또 해외 협력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그 수출입은행의 론, 그러니까 EDCF라고 해서 그 해외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자금도 있습니다. 그렇처럼 많은 자금이 한국 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그런 자금이 많아서 그런 것을 서로 협력을 해서 연결을 해주면서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드는 것이 해외 사업에 초기에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고 몽골 후레대학을 소개하면서 몽골과도 앞으로도 더 협력을 많이 하고 지금 몽골에는 저희가 이제 그 워크넷을 구축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향후에 또 다양한 그 사업을 몽골에서 전개할 수 있도록 또 몽골 인력과 협력해서 세계 글로벌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후레대학을 소개하면서 글로벌 사업의 초기 사업 모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